안녕하세요. 양군 멍군입니다. 오늘은 우리 숫고양이 형제 미소와 곰탱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중성화 수술 과정과 비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편한 날을 골라 예약을 합니다. 다른 예약이 있을 수 있으니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예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오전 10시로 예약을 했는데 전날 저녁부터 밥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마취 중에 구토를 해서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부터 방에 가두고 물만 줬습니다. 밥 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집사도 잠을 설쳤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실 때는 남을 시키지 말고 필히 집사가 가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낯선 데다가 동물병원에는 개나 다른 고양이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집사가 동행하고 주사를 놓을 때도 집사가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숫고양이는 15만원이고 암고양이는 30만원 이하입니다. 암고양이가 개복 수술을 해야 하므로 비용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수술 부위를 고양이가 핥을 수 있으므로 네카라와 기피제도 챙겨줍니다. 마취 후에는 식욕이 없으니 다음날 아침부터 밥을 주고 밥에 약을 섞어 먹이라고 합니다. 우리 미소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병원에서 오자마자 네카라를 하고 밥을 먹길래 네카라를 벗겨줬습니다. 밥을 먹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니 밥에 약을 섞어서 줬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은 밥을 억지로 먹일 필요가 없고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얼마 되지 않아 곰탱이는 조용한 곳으로 사라졌고 미소도 밥을 먹은 뒤 사라졌습니다. 상심에 차이 있을 테니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하고픈 대로 그냥 놔두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수술 후 2-3일 뒤 수술 부위 점검 및 항생제 주사를 위해 내원하라 하십니다. 아이들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함이니 꼭 다녀와야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날이면 날마다 밖에 나가서 살다시피 하던 두 숫고양이가 이제는 까미와 입술이를 괴롭혀서 둘 다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두 마리의 숫고양이를 가둬놓으니 어제 저녁 입술이가 돌아왔고 오늘 아침 까미가 돌아왔습니다. 숫고양이는 수술 후 암고양이를 찾아다니는 일이 없어진다고 하니 더 이상 까미와 입술이가 가출할 일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